운동. 여러분들에게 이 운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기대감, 설레임, 흥분, 혹은 귀찮음, 아니면 듣기 싫은 말. 실제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전 세계 꼴찌. 땀 흘리기 싫어하거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이 체육활동을 더욱더 멀리하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상 걱정 없는 스포츠를 통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시켜주는 2024 뉴 오징어 게임이 리부팅됐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간. 하지만 이 순간이 괴로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공이 무서워서요. 맞을까봐. 뭐 못한다 했는데 뭐 애들이 막 공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잘하지 못하니까 혹은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육을 멀리하는 아이들.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즐기려면 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뉴스포츠라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뉴스포츠가 이제 결국에는 운동 기능이 좀 부족한 남자 학생이거나 제대로 뭐 펼쳐내지 못하는 여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예요. 뉴스포츠는 기존 스포츠 종목의 규칙과 용구를 간소화한 새로운 형식의 스포츠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스포츠입니다.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핸볼은 뉴스포츠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들, 공이 딱딱해서 맞으면 아프고 또 골키퍼 있을 때는 또 부상의 위험도 있고 또 남녀가 서로 접촉하는 것들 불쾌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해서 학교 체육에 맞는 핸드볼을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진 게 핸볼이에요. 한마디로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거죠. 핸드볼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 핸드볼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핸드볼이 손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손을 사용해야지만 인지적인 능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발육발달에 반드시 손을 많이 쓰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핸드볼이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쓰죠. 건강한 체력과 사회성, 자신감 등을 고르게 발달시켜주는 스포츠. 아이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늦은 오후. 학교 휴가를 마치고 핸볼을 배우기 위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함께했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은입니다. 네, 오늘 수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모델인 이상은 선수는 핸볼 탄생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핸드볼은 좀 종합적인 운동으로 많은 체력과 또 몸싸움이 필요한 운동인데요. 학교 체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좀 맞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만든 좀 개발해낸 운동으로서 이제 핸볼은 학생들이 몸싸움 없이 서로 좀 이렇게 뭐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네, 그렇게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게 기구 핸드볼 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딱딱한데 얘 같은 경우는 핸볼 공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누르면 요 정도 스펀지가 있고요. 얘는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드리블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세게 한 번 정도는 근데 이 잘 튕기지 않는 핸볼공,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 탄성을 줄여서 혼자 드리블하는 것보다 서로 공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죠. 핸볼은 기존의 핸드볼공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는데요.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들어 부상 위험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저학년 아이들도 공을 가지고 놀기 편하다고 하네요. 핸볼공의 핵심은 뭘까요? 잘 튀기면서 맞아도 안 아픈 공을 만들려고 저희가 실제로 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고 또 파키스탄에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 쪽 만드는 그 기업하고 12차례 정도 그 파키스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라 특성도 한정된 비행기로 운송을 해서 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 정도로 꽤 비싼 대가를 치르는 공이에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7.8기 끝에 힘들게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딱딱한 그 공이 있지만 밖에는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고 또 부상 위험도 없고 그런 공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부담 없이 가지고 놀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는 열망으로 만든 공이었습니다. 사각형은 1점, 그 다음에 이 원은 2점이에요. 핸볼의 가장 큰 특징은 몸싸움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골키퍼를 없애고 득점형 골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아이들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팀을 이끌어가는 주장부터 플레이 선수, 그리고 심판과 부심, 점수를 관리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스코어와 기록원, 볼스텝까지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경기에 참여하는 역할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데요. 이를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팀 스포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해볼 건데 잠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어진 게 이게 또 핸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직접 핸볼을 배워보는 선생님들. 핸볼은 10분 또는 세트당 7점제로 총 3세트로 운영되는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를 짧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경기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직접 배워보니 어떠세요? 서로 협력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 도구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함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볼은 아무래도 공이 딱딱해서 패스나 뭐 캐치할 때 좀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공이 일단 작고 말랑말랑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개발된 핸볼은 약 150개 초등학교에 보급됐는데요. 대한핸드볼협회에서는 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해 핸볼 강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핸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는데요. 자, 인사부터 할게요. 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집중이 잘 지냈죠? 네. 핸볼 시간 기다렸어요. 아이들도 이 시간을 매우 기다린 모양인데요. 오늘은 늘봄 수업에 들어가 있는 핸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힘들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여학생, 남학생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늘봄학교 체육 수업으로 1학기부터 총 20차시에 걸쳐 핸볼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아이들의 실력은 어떤지 살짝 엿볼까요? 비장한 각오로 들어선 코트. 득점을 내기 위한 필살 슈팅까지. 이러다 세계적인 핸드볼 선수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아직은 열심히 실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랍니다. 함께 뛰어놀면서 규칙과 협동심을 배워가는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죠. 핸볼 같은 구기 종목은 신체 균형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요. 핸볼이 대근육 발달에 참 좋아요. 점프 뛰고 뭐 아니면 던지고 뭐 땀 흘리면서 아이들이 에너지 소모량도 엄청 많아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핸볼 수업 마지막 날이래요. 자, 2학기 때 하면 또 할 사람.
핸볼은 재밌는데 오늘만 오늘 하고서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어. 핸볼이 재밌어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이 성장 발달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움직임 학습이 이루어지는 체육교과, 그 다음에 체육교과 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다양한 자율체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을 하듯이 체육도 저학년 단계에 필요한 활동,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맞춰서 고학년 단계에 필요한 활동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온전하게 신체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지름길은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에 있습니다. 야, 이게 핸볼공이군요. 저도 핸드볼을 오래 해봤지만 확실히 핸볼공은 이 핸드볼공에 비해서 훨씬 물렁물렁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이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보통 구기 종목은 이 빠르게 날아오는 패스 그리고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몸싸움이 특징이죠. 핸드볼도 마찬가지로 이 딱딱한 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다는 것, 이러한 경기의 특징 때문에 부상의 우려가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교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핸드볼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 아이들의 흥미와 신체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핸드볼 규칙과 용품을 아주 살짝 변형해서 오랜 시간 끝에 자기주도형 학교 스포츠, 바로 이 핸볼이 개발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뉴스포츠로 탄생한 핸볼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핸볼을 통해 체육활동의 진심인 한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등교 준비로 분주한 이른 아침. 유서봐, 일어나. 아직도 꿈나라에 있네요. 유서봐, 서봐. 일어나 이제. 잘 잤어? 안녕하세요. 인천안해 초등학교 6학년 3반 권유섭입니다. 그림 그리기, 코딩, 책 읽기, 공부 같은 거. 꿈은 AI 전문가 같은 거나 화이트 해커 같은 거 하고 싶습니다. 등교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유섭이는 학교에 갈 채비는 미뤄둔 채 코딩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시어더로 한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을 블루투스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핸드폰으로 이 LED를 켤 수 있게 만들고 있어. 근데 지금 아침인데 학교 안 가도 돼요? 아직 시간 한 30분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유섭이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무척 좋아했다는데요. 이거 유섭이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장들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영재학급에서 수료하고 받은 거고, 이거는 한국과학창의력대에서 이제 동상 받은. 과학에 관련된 거는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참여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지만 엄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좀 아침에 좀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네,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책을 보는 게 더 재미있다는 유섭이.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유섭이의 학교 생활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한테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는 사람. 첫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기억나는 사람. 자연스러워. 원유섭. 다 자연스러워 바꿨어. 뭘요? 소수를 자연스러워 바꿨어. 그렇지. 소수를 자연스러워 바꾼다. 만약에 수업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유섭이.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 정도로 우수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담임이 돼서 이제 유섭이를 봤을 때는 똘똘하고 수업에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는 학생의 모습인 거는 사실이고요. 말수도 말수지만 체육활동을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저한테 얘기했을 때 체육 수업이 싫다, 차라리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유섭이? 공부 잘하고 약간 조용하고 3학년 때도 체육을 진짜 했던 기억이 없어요. 진짜 체육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체육하는 것보다 약간 좀 공부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책을 들여다보는 유섭이에게 체육 수업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재밌고 좋은 편인데 전에는 좀 싫어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 뛰는 것도 싫어하고 축구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건 그러니까 제 적성이 안 맞으니까 제 길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체육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 다 하는 거 억지로? 자신이 없다 보니 점점 더 외면해왔던 체육활동. 공부만이 제 길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3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운동장에서 핸볼 연습할 건데 우리 연습했던 거 우리 패스 첫 번째 활동은 패스하는 거, 두 번째 활동은 바다 땅 점프해서 슛 던지는 거, 마지막에 세 번째는 선생님 말씀에 시선 집중. 요즘 들어 체육 수업이 기다려진다는데요. 6학년 정규 체육 수업에 핸볼이 도입되면서 수업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넘어지는 경험 없이 일어서는 방법을 깨우칠 수는 없는 법이죠. 비록 서툴고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유섭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오늘의 경험은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아, 힘들어. 6학년에 이제 올라오면서 핸볼이란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핸볼이 굉장히 재밌고 해서 체육 시간이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경쟁하며 운동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즐거움을 배웠다는데요. 나. 너무 높게 던졌어. 체육 수업을 싫어하던 유섭이는 이젠 주장으로 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축구는 잘하는 애들한테만 공을 주고 그런 애들만 득점 기회가 있고 한데 핸볼은 좀 저 같은 체육을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의 재미를 알게 해준 핸볼. 경기는 남자부, 여자부로 나눌 수 있지만 신체 능력에 제약이 없어서 남녀 혼성팀을 이룬 대결도 가능한데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핸볼의 매력은 뭘까요? 핸볼은 일단 여자애들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핸드볼은 공이 딱딱해가지고 맞으면 되게 아픈데 핸볼은 공도 말랑말랑하고 그 싫어하는 골키퍼가 없어가지고 좋아요. 수업을 마치고 칠판 앞에 모여있는 친구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칠판에 편지를 써주고 학생들도 저한테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어느 날 유섭이가 쓴 글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체육을 조금 잘해진 것 같다 라는 글이 있어서 유섭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선생님 너무 감동이라 듣고 싶다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체육이라는 것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나도 조금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체육활동과 조금 가까워진 유섭이. 몸으로 뛰고 마음으로 느끼는 체육 시간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죠? 너나 할 것 없이 핸볼의 매력에 빠져드는 아이들. 침묵의 운동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핸볼 덕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초등학교.
서로 한껏 치장해주며 뭔가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이 무슨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체육대회라서 응원하려고 만들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승부의 날. 우승을 향한 준비로 분주한데요. 6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치르는 마지막 체육대회입니다. 마음도 좋지만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체육대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예요. 자, 이상한 체육대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경기는 바로 핸볼입니다. 핸볼에 대한 뜨거운 아이들의 호응에 이곳 학교에선 핸볼을 체육대회 종목으로 포함시켰는데요. 치열한 응원전까지! 아이들의 열기가 가득하네요. 체육 시간에 학생들하고 핸볼을 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체육대회 때 학생들하고 함께 리그로 운영해보자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딱 이기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딱 화이팅! 아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체육대회 메인 경기로 등극한 핸볼.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는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패스하며 팀원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핸볼 경기. 함께 넘어지고 서로 일으켜주며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코트 위에서 펼치는 치열한 경기만큼이나 뜨거운 장애 응원 대결. 핸볼 경기는 모든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 한 3%, 공부가 97%. 근데 지금은 운동이 한 30%, 공부가 70% 정도로 는 것 같아요. 핸볼 같은 쉽고 재미있고 친구들이랑 협동하고 체육을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핸볼 화이팅! 나이가 들면 뭘 먹을까요? 보약. 옛날 분이시네. 그 나이가 들면 복합 영양제를 먹어요. 멀티비타민. 네. 제가 비유하자면 핸볼은 청소년용 복합 영양제예요. 신체적 비타민, 정서적 비타민, 사회적 비타민, 인지적 비타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대의 성장시킬 수 있는 발육 발달을 위한 복합 영양제, 멀티비타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키워가는 아이들. 체육 활동이 없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여학생 대부분은 이 체육 활동량이 워낙 저조해서 신체 활동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운동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12년 새 여아 성조숙증 발생률은 16배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극약 처방 없을까요? 다행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 그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재미있게만 가르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에 쉽게 빠져들 수 있을 거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즐거운 스포츠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편 이러한 도움이 필요했던 것은 비단 어린아이들 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년차 초등학교 선생님. 그동안 마음 한편에 묻어왔던 고민을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초등교육과를 나왔거든요. 막상 학교에 와서 체육 수업을 하니까 내가 이걸 가르치는 게 맞나?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좋아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 선생님의 의혹과 달리 교육 현장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자, 얘들아, 네, 우리 체육하러 나갈까? 네! 체육 수업에 한껏 기대해 부푼 아이들. 초등교육을 전공했지만 체육지도 경력이 없는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에게 체육 수업은 큰 난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저렇게 할게요. 이제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뭔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운동장에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막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체육 수업을 하는 날만 다가오면 그 전날 밤에 좀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여학생 친구들도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얘들아, 좀 저쪽에 가서 놀면 안 되겠니? 안 돼요. 너무 시끄러. 아니, 너무 조금만 시끄러. 조금만 조용해져. 저... 있어도 되는데. 질문이 뭐였죠? 아. 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저 혼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체육을 좀 더 놀이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소외되는 아이 없이 성취 기준을 달성시키기 위한 체육교육. 이론과 다른 현장 상황에 선생님은 늘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늦은 오후 최영경 선생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체육활동은 평생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언어소통이 어려운 친구들과도 체육 수업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기다리고 좋아하는 체육 수업인데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서. 네, 사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수업이 체육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을 잘 하지 못하고 경험해본 체육 수업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도 안 왔었고, 사실 저보다 잘하는 남자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호 부추 액티브 모드 강사 양수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 수업 노하우를 얻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 연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액티브 모드라는 트레이닝 연수를 알게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액티브 모드는 운동은 놀이처럼 즐거워야 한다는 모티브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긍정적인 스포츠의 경험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자자자 누르세요. 네, 여기 오시면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육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들이 스스로 잘 놀아봐야지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신나게 재밌게 놀 거고요. 그 노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아마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당부드릴 거는 우리 이 게임 아는 분이 계시고 모르는 분이 계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늘 재밌게 놀다 갈 거거든요. 앉아만 있기보다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속옷을 입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재미있는 스포츠는 평생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액티브 모드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윈미너 스포츠 김현주입니다. 저는 농구 선수였고요. 은퇴한 지 벌써 6년째 돼가고 있는데 네, 윈미너 스포츠는 여성 스포츠인들이 은퇴 선수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고요. 여성의 스포츠 활동을 돕고 은퇴 여성 선수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스포츠를 한다.
은퇴한 선수들이 여학생들의 심각한 운동 부족의 현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모든 사람들이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를 전파하기 위해 국내 한 어린이재단과 글로벌 스포츠 기업 위미덥 스포츠가 파트너십을 통해 뉴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반대쪽으로 가서 원바꿔 밖에까지 가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준비 출발! 체육활동은 즐거운 놀이라는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참 쉽고 재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 저희가 왕문어인 술래를 넣을 거예요. 다소 밋밋한 왕복 달리기.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왕문어 술래가 등장했습니다. 자, 제이를 피해서 잘 달리시면 돼요. 출발! 왕문어의 등장만으로 긴장감 폭발. 경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래서 뭐를 하셔야 되냐. 무조건 새로운 게임에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술래를 하시면 좋아요. 왜? 아이들을 딱 시켜놓은 순간 운동신경 좋은 애가 저 먼저 할게 딱 나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한 다섯 명을 잡아먹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체육지도 노하우를 배워가는 선생님들.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왕복해서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 하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활동이어서 빨리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얘들아 기다려. 선생님이 많이 배웠다. 이제 체육 시간을 즐기자.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어떤 친구들이든 체육에 자신 있든 없든 함께 즐겁게 체육 시간 해보자. 파이팅! 오랜만에 선생님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운동은 즐거운 활동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배워보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체육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도 성장해갑니다. 좀가 뭔가 망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스위치 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 걸 할 때는 스위치 온이 돼서 좀 오버스러운 활동이라든지 표현 같은 것들이 좀 편해지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한테도 긍정적인 스포츠 경험, 신체 활동의 경험으로 좋은 체육 수업이 되는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볼게요. 준비. 선생님들이 경험한 오늘의 배움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지루하고 두려웠던 체육 수업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즐거운 체육 활동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만큼 저도 아이들한테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을 늘려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른들을 거울 삼아 성장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행복한 심장박동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운동량 그리고 미래의 성공 확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좌절과 도전을 통해서 자존감을 기를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체육활동.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 시내 어린이 공원의 수는 2013년 1,301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안전 그리고 소음 등의 이유로 2022년에는 1,248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시끄러우니까 어린이 공원 내에서까지 공놀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린 시절에 경험한 스포츠 활동은 이 성인이 돼서까지 스포츠의 즐거움을 결정짓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이 공원에서까지 내몰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놀 공간의 부재,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커리큘럼은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킵니다. 이에 한 단체에서는 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운동장이었습니다. 전교생이 300여 명이지만 운동장이 따로 없습니다. 운동장을 보면 텅 비어갖고 뛰어놀 친구들이 없어요. 우선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너무 없죠. 폐쇄가 돼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수업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 학교는 48학급 규모에도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그런데 체육관도 하나, 운동장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모든 학급이 다 나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시 아니 황사 이럴 때 수업을 하지 못하고요. 모두가 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좀 마련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 언제까지 운동장에서 내몰려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되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형형색색 그동안 본 적 없던 운동장.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주민들 이게 이제 이렇게 운동하라고 이렇게 막 노인들 젊은이 애들 개들 다 와요. 작년에 했거든요. 이거.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처럼 저렇게 많아요. 학생들 어린애들도 오고 유치원생들도 오고. 동네 명소로 부상한 특별한 운동장. 감사합니다. 이름이 모두의 운동장이라고 짓게 된 계기는요. 일단은 저희 액티브 모두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나오게 되었는데 운동장이라는 게 어느새부터인가 좀 특정 연령이나 뭐 아니면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모두의 운동장이라고 해서 정말 성별, 뭐 신체 능력,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 운동장에서 좀 즐겁고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곳에 있던 학교가 이전하면서 빈 부지를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했는데요. 텅 빈 운동장에 색을 입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스포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완전 흙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도 막 고이고 골대도 없고 잘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운동장을 보면서 여기를 좀 우리가 바꿔보자. 이 시민들도 오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랑 좀 부모님들이랑 온 가족이 올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보자. 모두를 위한 운동장을 짓는 프로젝트는 국내 한 어린이재단과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후원으로 시작되는데요. 재활용을 활용해서 만든 좀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신발이나 아니면 의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갈아서 신발 같은 경우는 갈아서 하부칩으로 운동장 하부칩에 지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오래된 스포츠 제품을 리사이클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거는 섬유 재질로 해서 물품 보관함으로 제작을 해서 버려지는 제품들을 좀 재활용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실은 요 사이즈가 정식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스포츠를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좀 진입 장벽을 낮춰서 만든 운동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 생기를 불어넣자 운동장으로 모여든 아이들. 모두의 운동장은 체육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뛰놀 수 있는, 뛰놀아야 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지금 다 주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체계를 나눈 게 이제 플레이반이라고 남녀 통합으로 해서 저학년 위주로 해서 정말 재밌게 놀다 가는 놀이 프로그램? 스포츠는 놀이처럼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2024 뉴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령과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발한 놀이체육은 전래놀이형과 게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게임을 하나 배워볼까요? 물고기는 어부를 피해 도망다니는데요. 그러다 어부에게 잡히면 함께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거나 물고기를 방해하는 상어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심과 소통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체육 활동에서 소외받기 쉬웠던 어린 아이들과 여학생들. 놀이체육을 통해 모두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예진이 잡자! 어부를
왠지 얼척 진짜 잡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안부도 치고 그래서 좋아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면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기능은 또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네, 술래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심폐량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향상될 수 있는 거.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즐겁게 이 시간을 다 즐기고 가는 거. 거기에 저희는 좀 초점을 두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놀이형 스포츠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유독 인기 많은 또 다른 활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달려가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아이들.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겼다.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남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데요. 돌아가야 돼, 지면 돌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왕복 달리기인데 그냥 보통 때는 그냥 휘슬만 올려서 저까지 뛰어갔다 와 하지만 저희는 그걸 놀이로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지루한 운동이 아닌 놀이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체육.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운동과 놀이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게 저는 가장 만족스러워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생기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조금 주도적으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한 여학생들을 위한 체육 활동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과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스포츠 소외계층이던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 모여 나누는 즐거운 스포츠 경험. 함께 팀을 이뤄 놀이하듯 경험하는 스포츠는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아무래도 남자아이들보다는 팀 스포츠를 할 기회가 아직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좀 어디서 좀 안전하게 또 즐겁게 좀 모여서 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신체 능력의 증진이 아니라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문턱을 점점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하고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금방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체육 활동의 문턱을 낮추자 여학생들에게 찾아온 변화. 그래도 남자애들보다 덜 과격해가지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조금 더 활발해진 것 같고 운동에 대한 재미가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덧 모두의 운동장이 탄생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스포츠와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가족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몸과 마음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운동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의 놀이터? 네,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장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아, 행복했던 기억. 그냥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 친해지면서 뭐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학교 운동장은 거리감이 많았고 지금의 운동장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다. 아이들에게 놀 공간을 마련해줬을 뿐인데 다양한 곳에서 변화의 싹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면 사실은 그 지역사회가 변화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에서 하나 있는 모두의 운동장이지만 1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호, 3호, 10호, 100호까지 전국을 넘어서 온 지구에 이런 모두의 운동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기에 꼭 필요한 체육활동.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있나요? 스포츠는 무엇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하는 긍정적인 스포츠는 평생 활동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누구나 평등한 환경에서 다양한 수준의 놀이와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이 체육 활동을 통해 더욱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체육활동 평균 시간은 일주일에 단 2시간 남짓. 체덕지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한테 체육활동은 아이들을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바로 운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 A